오늘은 보리수 열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수는 호랑이를 물리치는 뜻으로 호태목과 호태자라 부르고 보리똥과 포리똥나무, 허루똥, 보리아주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특히 이 나무를 집안에 심어두면 잡귀와 악귀를 쫓아낸다 해서 시골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수 열매는 보통 6월부터 제철이라 지금부터 익은 열매를 하나씩 따서 잼을 만들거나 효소 및 술로 담그시면 됩니다. 크게는 왕보리수와 뜰보리수로 나뉘며 왕보리수는 크고 뜰보리수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열매 맛은 약간 신편으로 달짝지근하지만 설익은 열매는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키게 되니 꼭 익은 열매만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과일이나 약초는 보통 효소나 술을 많이 숙성시켜 먹게 되는데 여기에 설탕을 배합해 만드는 것을 발효식품이라 합니다. 보편적으로 효소라고 많이 통칭해 쓰고 발효식품은 설탕의 당분이 진액과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에 유효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미량의 알코올 성분이 생성되고 식물 체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가지 유효 성분과 엽록소를 추출해 내게 됩니다. 보리수 열매 발효는 미생물을 증식하여 유산균과 유용균이 배양되어 활성력이 뛰어나게 되고 모든 물질을 내포해서 강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육체 피로와 소화불량, 노화 억제, 부종, 기침, 천식, 폐렴의 특효제로 쓰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게 됩니다. 특히 기관지와 폐를 이롭게 하는 성분이 많아 흡연으로 폐가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컵으로 하루 두세 잔씩 물에 타서 마시면 폐를 맑게 하여 개선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과일로 효소나 식초를 제일 많이 만들어 사용하게 되고 영양성분 또한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식품은 일단 먹기 간편하고 음식에 한껏 풍미를 가미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하고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김치와 음식 등의 향신료로 제일 많이 쓸 수가 있고 나물이나 국거리 등에 고루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효소를 만드실 때는 먼저 빨갛게 잘 익은 보리수 열매를 하나씩 채취한 다음 찬물에 깨끗이 씻어 먼지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채반에 열매를 받쳐놓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소독이 잘 된 유리용기나 단지 및 전통 항아리를 준비해둡니다. 그런 다음 용기에 열매와 설탕을 넣어주면서 중간중간에 설탕을 골고루 뿌려줘야 식거나 상하지가 않습니다. 과일과 설탕 비율은 1:1의 반반 정도가 적당하고 설탕이 너무 적으면 뜨거운 여름철에는 열매가 금방 식거나 상할 수가 있으니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맨 위에 부분은 꿀이나 설탕이나 꿀로 가득 채워주시고 끝으로 밀폐되지 않게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숙성기간은 3-6개월 사이가 제일 좋고 장기간 숙성시킨 후 쓰기도 합니다. 보관하실 장소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지거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 냉장 보관하셔도 됩니다. 숙성 후에는 실을 건져내고 드시는 게 좋고 참고로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이물질이 잘 생기므로 효소를 담그실 때는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궈주는 게 좋습니다. 보리수 열매 효소는 면역 활성과 항염증 개선, 항천식, 점액 분비 촉진, 항암 효과 등의 약리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한남대학교 논문 자료에는 항산화 작용이 다른 열매 추출물보다 우수해 암발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을 멈추거나 억제시키는 탁월한 후보물질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원대학교에서는 보리수 열매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피토케미칼 성분은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 및 위장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매뿐만 아니라 계절별에 따라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든 부분이 다 약이 되고 살이 된다고 하니 한 번씩 채취해 쓰시길 바랍니다. 보리수는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은 없지만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자주 먹으면 변을 굳게 만들어 변비가 따르게 됩니다. 보리수 생과는 곰팡이가 빨리 피어 상하기 쉽상이고 장기간 보존이 어려워서 채취한 후에는 바로 식용하거나 효소 및 술을 빨리 담궈서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